페이스북이나 이런 인명 검색하는 분의 해바도 없어요. 잘 뭐 박원 이런 이름 들어보셨어요? 잘 없어요. 이름이 이름이 세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장명학을 하신 분들한테 이런 이름을 물어보면은 이름 상당히 강한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굉장히 강한 이름입니다. 이름 자체가 상당히 강하다. 그리고 성격도 강합니다. 이분이 성격도 아주 강합니다. 공직 생활 수행하실 때 이분이 항상 요만한 자를 하나 들고 다닙니다. 요만한 자를 하나 들고 다니면서 뭐 하실까요? 뭐 하실까요? 이원익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나오는 저 강한 성격, 그 강한 성격의 분이 요만한 자를 가지고 뭘 하셨을까? 예전에는 모든 것이 문서죠. 문서.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요 문서를 취합하는 데 있어서 조선왕조가 상당히 특기를 가지고 있죠. 조선왕조 실록이라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뭐 비변사 등록이라든가 아니면 뭐 승정원 일기 요런 것들이 참 세계적인 왕조하고 다 비교해봐도 그렇게 기록을 철저하게 한 왕조가 거의 없다 할 정도로 정확한 그걸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천문 기록이나 이런 것들은 일본이나 중국, 심지어는 태국이나 그 어디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도 우리나라 그 조선왕조 실록을 보고 날씨라든가 이런 거를 해가지고 저 나라의 날씨는 아니지만 거기에 맞춰서 추산을 해보는 거죠. 아, 우리 날씨가 이랬겠다.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기록이 없거든요. 왕조가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고 왕조가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앞에 왕조가 해놓은 것들을 뒤에 왕조가 다 불태우고 망가뜨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록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동남아시아 학자들이 아주 고통을 겪습니다. 근데 오히려 조선왕조 실록이 그쪽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아, 이게 온대 기온 아침에 이쪽에서 기온이 몇 도쯤 되면 여기는 뭐 몇 도쯤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모든 게 문서입니다. 문서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문서라는 거는 요거죠. 금속활자죠. 그래서 동판에다가 이 판화처럼 새겨가지고 전국으로 퍼뜨릴 때 어떻게 이렇게 찍어내잖아요. 이렇게. 그죠? 찍어내는데 금속활자는 보통 왕명이나 영의정 정도. 그러니까 정일품이 판서잖아. 판서. 정일품이라는 게 판서 이상의 아홉 명의 벼슬아치가 있습니다. 판서 이상의 아홉 명의 벼슬아치의 명령이라 이런 거는 이제 우리로 치면 그게 장관급이나 국무총리급의 명령이잖아요. 그런 거는 금속활자로 하고 대부분 지방으로 내려가면 목판 인쇄예요. 목판 인쇄인데 이 목판 인쇄와 금속활자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꾸 찍어내잖아요. 이렇게 몇백 장, 몇천 장 찍어내겠죠. 제가 이 쿠레스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랬잖아. 아무리 잘 만들고 견고하게 만들고 딱 하는 사람도 이렇게 정확하게서 딱 이렇게 찍어도 이게 전국으로 퍼질 거 아니에요. 이 두 개 다 전국으로 퍼지겠죠. 전국으로 퍼지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점점 문드러지겠죠. 이게 그죠? 문드러지고 넓어집니다. 그러면 한자기 때문에 넓어질 경우에는 한 부산쯤 내려가거나 제주도쯤 가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정도 넓어진다는 것까지 계산을 하고 활자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 사람들이야 좀 작게 돼 있으면 어때? 눈 좋은 놈이 보면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보는지를 연구해서 그죠? 이게 이제 빅데이터죠. 말 그대로. 연구를 해서 요 정도 센치로 만들어라. 그리고 어떻습니까? 문서 해독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 이게 없잖아. 안경이 없잖아요. 그러면 라식 수술 같은 게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눈이 가장 밝은 18살부터 23살 사이에 어떤 청년들이나 처녀들을 정해가지고 관아에 와서 수시로 보게 합니다. 무슨 글자인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 금속활자를 그 위치에서 작게 만들려면 힘들어요. 편해요. 힘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충 만들어 버리겠죠. 자로 그 글자 크기를 재고 댕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내 앞에서 막 까불면 막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다 이렇게 재는 거야.
제가지고 어떻게 돼? 틀리잖아요? 파직이에요, 바로. 왜?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왜 이렇게 엄격하게 했느냐? 1592년부터 1632년, 돌아가실 때까지 약, 어때야 돼? 40년 동안에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여러분, 1592년하고 딱 떠오르시는 게 뭐예요? 임진왜란. 1632년에서 2년 더 가서 1월 달에 벌어진 사태가 뭐죠? 병자호란입니다. 요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1. 임진. 2. 정유. 3. 또 뭐 있죠? 임진 정유 다음에 뭐예요? 임진 정유 다음에 광해군이 들어섰잖아요. 그죠? 광해군이 들어설 때 공짜로 왕이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피 튀기는 반대 세력이 있었죠, 그죠? 예. 그 다음 4번. 또 뭐 있을까? 인조반정이죠. 예. 인조반정. 5. 이괄의 난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괄의 난. 예. 6. 정묘호란이라고. 이제 홍타이치가 병자호란의 예고편으로 한번 보여준 전쟁이 있습니다. 요렇게 여섯 개의 국가적인 위기와 함께 가뭄과 홍수 그리고 태풍 이런 것들이 자그마치 18번이나 대규모 피해를 남긴 사태가 있었다. 무슨 말이냐? 1592년에 바로 1년 전에는 뭐가 벌어졌었죠? 기축옥사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정열이의 난이라고 우리가 보통 예. 요게 1589년부터 1591년까지 약 3년 동안 1320명의 벼슬아치의 모가지가 달아난 사건입니다. 무슨 말이냐? 공포정치죠. 공포정치. 말 그대로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때 1589년 당시에 오리 이원익의 벼슬이 대제학입니다. 무슨 말이냐? 대제학. 그리고 어떻게 돼? 이조판서 거쳐서. 임진왜란 건너면서 이제 뭐 국가 비상대책위원장인 보채찰사를 하게 되고 또 어떻게 되죠? 평시에는 영의정하고 비상사태 터지면 보채찰사하고 또 이제 나 그만두고 갈래 하다가 다시 불러 또 영의정하고 그래서 46년 동안 예, 46년 동안 국가의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반열에 그대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46년 동안. 여러분들 경력직 사원들 요즘 헤드헌팅 하러 가면 헤드헌팅들이 이렇게 헤드헌터가 하러 가면은 어떻게 하죠? 경력란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한계가 8개죠. 그죠? 한계가 8개잖아. 야, 아시잖아요. 그 한계 8개를 쭉 적다 보면 영의정 두 번을 못 적어요. 맞죠? 한반도 단군 이래에 단군 이래의 왕 말고 평민 중에 이런 이력서를 5000년 동안 갖고 있는 사람은 이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가장 화려한 이력서의 소유자예요. 뭐 자기가 이조, 형조, 뭐 호조 다 했어요. 판사는 그런 거는 이분 이력서에는 축에도 못 껴요. 그런 거. 예, 뭐 아이 뭐 그런 거야. 뭐. 뭐 연습 좀 한 거지. 이 40년 동안 일제가 1905년에 우리나라를 실질적으로 을사늑약을 통해서 잡아먹었다고 본다면 45년 동안 45년에 해방이 됐을 때 그 40년하고 맞먹는 40년이에요. 이게 국권이라는 게 뭐 무슨 정상적으로 작동했겠습니까? 그게 무슨 전기 통신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자를 들고 다니면서까지 정확성을 추구했어야 되는 거예요. 평시였으면 이 사람도 이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전쟁 중이잖아요. 온갖 비상사태가 다 터지고 어디서 반란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문서를 하나 전부 다 그 해가지고 안 되는 상황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 상황입니다. 무슨 말인지 전부 정신 차려라 이거죠. 나라의 운명이 지금 완전 뭐 한치 앞도 모르는 안개정국이고 그 안개에서 한 발자국만 잘못 디디면 우리는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상황이다.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이원익이라는 사람이 40년 동안 그렇게 국가재상으로 있으면서 이원익의 마음속에는 이렇습니다. 1599년에 결국 이순신이 죽습니다. 자기 그죠? 사돈이죠. 이순신이 죽어요. 그 이순신이 죽는데 그게 너무 원통해 자기는.
어? 사돈 바깥 양반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원통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나라를 참 다스릴 동지를 잃은 거 아니에요. 그죠? 전후 복구 사업을 시작합니다. 어쨌든 일본군이 물러갔죠? 그러면 나라를 재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조선은 의병이 일어날 정도로 상당히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강했던 나라예요. 백성들이. 의병이 어떻게 일어나요? 국가 시스템에 대한 그게 없는데. 신뢰가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청나라건 명나라건 여러분들 나라에 반란이 일어날 때 그 나라에서 의병이 일어나서 나라를 구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모릅니다. 전 세계 역사를 봐도 잘 없어요. 잘 없어요. 우리는 임진왜란 때 의병장 이러면요. 당연히 나라가 위기에 전 세계 의병이 일어나고 이래 생각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다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디 일본이 뭐 도쿠가와 이에야스하고 싸울 때 누가 의병이 일어나서 도쿠가와 편을 들어줍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 전후 복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 자체가 국민에게 있는 소셜 크레딧, 그러니까 사회적 신뢰가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전 국가 전체가 뭐냐면 조선왕조가 필요 없다, 물러가라 라는 쪽이었으면 전후 복구 사업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830년 이전의 모든 인류는 생체 동물의 근육 에너지를 가지고 모든 사업을 벌였던 게 인류의 한계였다고 해요. 맞죠? 인간의 근육 에너지와 소와 말과 뭐 이런 거에 근육 에너지를 동원하지 않으면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처럼 버튼 하나 누르면 뭐가 기계가 이렇게 작동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전후 복구 사업이라는 게 할 게 한두 개겠어요? 온 조선 천지에 일본놈 시체, 명나라 시체, 그렇죠? 우리나라 시체, 뭐 여자 시체, 애 시체, 뭐 다 있잖아. 온데 그냥 널려 있잖아. 다 불탔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세금을 못 걷어요. 세금을. 그렇지 않습니까? 세금을 어디서 구하들 건데 어떤 마을에 갔더니 그 마을 사람 다 죽었어요. 그럼 그 마을에 대고 뭐 없는 사람을 뭐 갖다 심어갖고 세금 내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 세금의 징수 기준을 사람에서 토지로 바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원희 때가. 토지로 바꾼다. 근데 그 토지는 온전하냐고. 그죠? 기존의 기름진 땅, 교통의 중심지, 뭐 사람이 많던 곳, 이런 곳은 다 어때? 일본 놈이 벌써 싹 쓸어갔어요. 벌써.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그 선에, 그러니까 일본군이 빠르게 한양으로 진격했다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 선에 해당되지 않는 좀 외진 지역들 있죠. 그 지역들을 전국 지도를 놓고 이원이 전부 체크합니다. 전부 체크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높이는 방법으로 바꾼다. 그게 바로 모내기예요. 이항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항법.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항법.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그리고 어떻게 되냐? 전국의 인구를 다 재편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국무총리잖아요. 이런 거 안 하면 국무총리 왜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때의 나이가 45세에 불과했습니다. 이원희 때가 이때의 나이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 모든 전후 복구 대책에 뭐 그렇습니다. 뭐 연남초를 명나라에 가서 가져와라. 연남초가 담배예요. 우리나라 담배라는 이게 여러분들 누가 가져왔는지 궁금하시죠? 이원희 때가 가져왔어요. 담배. 무슨 말이죠? 담배, 그 다음에 뭐야, 육년근, 홍삼, 뭐 이런 것들을, 왜? 보자기를 다 도요토미가 가져가 버렸으니까. 보공들까지 다 데려갔죠. 가마 다 부수고. 그죠? 예, 가마 하나 만들려면 20년 걸리는데. 그 가마 다 부수고. 그러니까 국부의 창출 재원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뽕을 심어라. 그 다음에 어때? 그 다음에 그거, 연남초를 재배하자. 그죠? 육년근 홍삼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걸 그래서 이제 증포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냅니다. 상도라는 드라마에서 아주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일 거예요. 임상옥 그 드라마. 그래서 그냥 홍삼이 도자기를 대체하는 우리의 국부창출 재원이 돼요. 그게. 이런 식으로 다 하기 위해서 전후복구 사업의 센터, 특별위원회 이런 거 있잖아. 우리 세종자치시 특별위원회 이런 거 있죠. 건설 다 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하는 거. 그걸 뭐라 해요? 선계청이라고 그랬어요. 선예청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선예청을 딱 만들고 거기에 담당자로 가장 국가에서 똑똑한 좌찬성이라는 직책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은
지금 추경호 씨가 맡고 있는 국무조정실장에 해당되는 벼슬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앉힙니다. 선해청 도제조. 그분이 누구냐면 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동법의 시조, 아, 대동법의 종합자로 알고 있는 김육이라는 사람이에요. 김육. 우리 한반도 통틀어서 제일 뛰어난 뭐 경제학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원익이 다 키운 거예요. 자기 제자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이 수많은 17개 항목에 해당하는 각종 전후 복구 대책을 하나로 합치고 인구가, 그죠? 인구가 60년 동안에 걸쳐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전국 실시를 절대 서두르지 말 것.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대동법입니다. 우리가 대동법이나 아, 뭐 공납의 폐단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죠? 이래서 이제 조세를 쌀로 통일해서 하고요. 저는 그 역사학계가 저지르는 최대의 역사 왜곡이 바로 대동법에 관한 왜곡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 여러분들 대동법이 이렇게 시행됐었다는 거, 이원익 대감이 그러면서도 단 한 푼도 40년 동안 자기의 재산으로 쓰지 않았다는 거. 예. 인간의 그레이드가 아닌 한 정치가가 우리나라에도 있었다. 무슨 말인지. 예. 40년 지났는데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영의정을 6번, 도채짤사를 4번 하신 분이 재산이 단 하나도 없었던 사람. 정말 그 옆에 살았던, 3년간 살았던 백성들이 저 사람이 영의정을 5번 했단다라고 하면서 저 사람이 양반이었느냐 라고 말했다죠. 소하 1위 사람들이. 여기가 소하 2동입니다. 이게 소하 1위가 그냥 소하 2동이 된 거예요. 그죠? 황희정승을 능가하는 우리 민족의 최고의 재산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그걸 하시면서, 그런데 왜 국사교과서에 안 나오지? 본인의 유언이에요. 절대로 나를 기념하는 사업을 하지 마라. 나를 뭐 기념한다고 제자들이 모으고 뭐 제사 지내고 하지 마라. 그 돈 있으면 전부 백성들에게 줘라. 무슨 말인지. 나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마라. 나는 전쟁을 미연에 막지 못한 죄인이다. 참 저는 요즘 여야 정치인들에게 이분을 정말 꼭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정조대왕이 자기 종묘에 그걸 하면서 인조의 그 명패에 배향되어 있거든요. 우리 이원익 대감이 인조 때 죽었으니까 요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정조가 그 인조의 배향을 안고 쓸쓸히 울어요. 왜냐면 너무나 안타깝도다. 나의 치세에 이런 경이 필요하거든. 그지? 예. 어째서 내 치세에는 이런 사람을 내려주지 않는가? 무슨 말이야? 하늘이 원망스럽다. 그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 유적지 가셔서, 예, 이원익 대감의 청빈한, 그리고 아주 강직한 그 생활을 꼭 한번 맡기 가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